음식의 맛은 간으로 결정되죠. 간을 할 때 빠질 수 없는 재료는 바로 소금. 이 소금은 종류도 가지가지, 활용법도 가지가지. 이게 가능해요? 대박, 먼지가 너무 나오는데. 먼지와 소금이 관련이 있다고요? 소금의 재발견 지금 시작합니다. 주부들을 괴롭히는 숙제, 바로 구석구석 청소하기. 특히 봄에는 미세먼지 때문에 청소에 신경 참 많이 쓰이시죠? 그런데 이 카펫은 어떻게 청소하시나요? 카펫은 청소 안 하세요? 집안에서야 뭐 그냥 청소기를 밀면 되지만 이런 카펫 같은 경우엔 어떻게 청소를 해야 될지 그게 참 고민입니다. 저도 정말 궁금한데요. 대체 어떻게 청소해야 될까요? 자, 카펫 전문가 정현우 씨를 모셨습니다. 네, 카펫가 육안으로 봤을 땐 깨끗해 보여도요. 이 카메라나 정밀 이렇게 장비로 봐야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얼마나 더러울까? 과연 카펫에는 먼지가 어느 정도 있을까요? 검사해봤습니다. 볼 땐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지금 먼지 보이시죠? 가락 같은 것도 많고 이렇게 그래서. 네. 이게 저희 집 카펫가 맞나요? 진먼지 진드기 이런 거 있는 거 아니에요? 어머나, 어머나. 여러분 보이시나요? 머리카락과 먼지들이 그쵸. 뒤엉켜 있는데요. 없애는 방법 없을까요? 이거 어떻게 없애요, 다 일일이? 먼저 카펫의 결에 따라 흡입력이 강한 청소기로 밀어주는데요. 그 다음 카펫을 더욱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살균수를 꼼꼼히 뿌려줍니다. 자, 어떤가요? 달라졌나요? 처음에 비해서 많이 깨끗해졌죠. 네, 정말 그렇네요. 깨끗해졌네요. 열심히 먼지를 없애준 결과 완전히 깨끗해졌는데요. 이걸로도 카펫 청소가 가능할까요? 이 소금인가요? 네, 소금이요. 소금이요? 아, 네. 그게 가능한가요? 불가능하죠.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를. 이거 가지고. 소금으로 청소하는 방법 있습니다. 마치 음식에 소금을 뿌리듯 카펫 위에 굵은 소금 아낌없이 소금 뿌려주세요. 저리나? 카펫을 자세히 봤더니 소금 알갱이가 촘촘하고 정갈하게 박힌 모습. 자, 이제 그 다음은요. 칫솔 하나 손에 들고 마구마구 문질러주세요. 대박, 먼지. 여러분 보이시나요? 먼지가 찰싹 붙었어요. 쓱쓱 문지르기만 해도 먼지가 올라오네. 소금으로 청소가 된다. 전문가도 신기하기만 합니다. 그저 솔솔 뿌려줬을 뿐인데 묵은 먼지가 소금에 붙은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신기하기만 한데요. 소금이 전문 청소기 역할을 톡톡히 해낸 모습. 소금, 너 대체 정체가 뭐니? 뿌린 소금은 청소기로 걷어주면 되는데요. 소금의 효과는 청소기로 빨아들였을 때 더욱 빛을 발한다고 합니다. 청소하고 나서 모인 많은 양의 먼지를 버릴 때 난감했던 분들 주목하세요. 청소기를 돌리기 전 필터에 소금을 넣어주면 되는데요. 카페 청소처럼 쉽고 간단하게 먼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거구나. 기본적으로 소금은 전하를 띠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 물질이 다가오게 되면 어떤 순간적으로 극성을 유도시킬 수가 있습니다. 극성이 생김으로 인해서 기존 소금에 있는 전하와 잡아당기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지가 소금에 잘 달라붙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